오늘 처음으로 시작할 요리는 브루스케타입니다. 요리라고 할 것도 없고요. 사실 와인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잔하고 잘 어울리는 안주 개념의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브루스케타로 시작하냐면 오늘 첫 수업이거든요. 오늘 벌써 어려운 거 하면 안 보실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브루스케타로 시작을 하고요. 브루스케타가 물론 이탈리아 전 지역에 다니시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로마에서 유래되는 그런 요리라서 수도인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그래서 브루스케타를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에피타이저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앞으로 여기서 에피타이저랑 디저트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브루스케타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간단하죠. 바게트 빵, 그다음 레몬, 마늘, 토마토 이렇게 해서 요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의외로 맛있고 간단합니다. 자, 브루스케타에서 이 빵을 바게트를 쓰는데요. 사실 이태리에 가시면 바게트 안 쓰고요. 굉장히 넓적하게 큰 빵이 있어요. 이만큼. 거기는 우리는 밥이 주식이고 이탈리아는 빵이 주식이거든요. 빵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넓은 빵을 약간 오래 놔둬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딱딱해진 빵을 그릴에 구워요. 그래서 이렇게 브루차레, 브루차레가 탔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브루스케타. 빵을 태우듯이 구워서 그렇게 해서 얹어 먹는 요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요즘 오븐이 다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븐이 없을 때 급한 대로 이 요리는 프라이팬 이용하셔도 돼요. 이따 제가 우리 오븐에다가 구울 거는 이렇게 버터를 살짝 발라요. 먼저 얇게 버터를 바르실 때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면 절대 안 발라지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빼놓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30분 정도 빼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발라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븐에 안 구우고 후라이팬에 한다 그럴 때는 바로 팬에다가 넣으세요. 넣으시고요. 이렇게 바게트를 올려서 앞뒤로 구워주시면 돼요. 노릇스름하게 구우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구워지는 동안 준비할 거는 토마토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토마토가 문제예요. 이 큰 토마토를 껍데기를 벗기는 거를 불어로 콩카세라고 합니다. 거의 다 요리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선생님들이 콩카세 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껍데기를 벗기는 건데요.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질감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짝 벗겨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왜 방울토마토를 준비해놨냐. 이탈리아보다 이 큰 토마토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제가 방울토마토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안 그래도 작은 걸 썰어야 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훨씬 색깔도 예쁘고 맛도 단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쓰셔도 맛있는 브루스케타를 만드실 수 있어요. 반 써시고 다시 이렇게 엎어서 써신 후에 돌려서 다시 한번 작게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타면 안 되니까 잘 보시면서 한 2분, 3분 정도 있다가 돌리시면은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구워지거든요.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도록 기다려 주시고 오븐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로 노르스름해야 되니까 한 180도에서 200도 정도 오븐에다가 2분, 3분만 되면은 앞뒤로 노르스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워주시고요. 작은 칼을 가지고 살짝 여기를 이렇게 십자가로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굵은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넣어서 10초만 세세요. 그래서 십자가 칼 냈던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건지시면 돼요. 찬물에 담가 두시면 바로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죠? 이렇게 싹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반을 자르시면요. 안에 이렇게 씨가 나와요. 이 씨를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간을 할 거예요. 간을 하는데 소금, 아주 조금. 이런 걸로 치면요. 저는 하나, 둘이 1인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고요. 올리브유도 요 정도 약이면은 바게트에 하나, 두 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작은 한 큰술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레몬, 싱싱하고 맛있는 레몬을 이렇게 그대로 짜주세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만든 신선한 페스토를, 바질 페스토죠? 페스토를 아주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페스토 옛날에 사놨어 하는 거, 그거 지금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물론 바질이 있으면, 바질을 올리시면 녹색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보시면, 자, 제가 왜 큰 토마토랑 작은 방울토마토랑 두 가지를 다 했냐면요. 보시면 색깔이 방울토마토가 훨씬 예쁘죠. 그죠? 그래서 맛도 더 좋아요. 이제 우리가 바게트 이렇게 구워진 거, 이거를 얼른 꺼내셔서, 왜 얼른 꺼냈냐면 식기 전에, 식으면 안 돼요. 식으면 왜 안 되냐면 이 마늘 있죠? 마늘을 편을 썰거나 다지지 마세요. 다져서 파슬리에 막 해서 이렇게 달콤하게 한 거,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마늘빵, 그거는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이탈리아는 뜨거운 마늘빵에 그대로 마늘을 문질러요. 이렇게 문지르면 마늘이 갈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마늘즙이 빵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향은 나는데 이걸 먹었을 때 마늘이 막 이빨에 끼거나 하루 종일 마늘 냄새가 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게 이태리 브루스케타의 포인트입니다. 자, 겨우 3개 발랐는데 마늘이 반쪽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 어디 갔겠어요? 마늘이. 이 빵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아까 만들어둔 요거를 이렇게 얹는 거예요. 자, 브루스케타는 사실 토마토와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 올려서 먹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냉장고 재활용,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올리시고요. 지금 딱 봐도 방울토마토가 색깔이 훨씬 예쁘죠? 대저 토마토 하셔도 색깔 예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최대한 움푹하게 쌓으세요. 이렇게 쌓으셔서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원래는 버섯을 볶아서 올려도 되고, 엔초비랑 모짜렐라를 올려서 놔도 좋고요. 굉장히 많은 요리로 브루스케타를 모듬으로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원래는 바질이 있으면 예쁘겠죠? 바질이 없어서 제가 아무 상관도 없지만 로즈마리를 꽂아서 포인트를 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와인,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하고 드셔도 좋고요. 요즘 맥주 굉장히 많죠. 세계 맥주도 많고 여러 가지 맛있는 에일 맥주하고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한 여름밤에 친구와 혹은 혼자서도 테레비 보면서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한번 꼭 한번 이번 주 안에 따라해보세요. Buon appetito!